본인은 금전적으로는요, 좀 타고났어. 공핍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건 항상 들어와요. 근데 여유는 없어요. 본인이 늘 빠듯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남편복이 타고났다. 하지만 본인이 성이 안 차요. 그리고 본인은 일찍 결혼을 했으면은요, 이별 수가 많아요. 근데 최소 5번은 겪었을 거예요. 이혼을 안 했다면. 그러면 이혼하자 헤어지자를 최소 5번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대답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대단하다. 들어와서라도 안 살고 싶었을 건데, 아들. 아들이 지금 몇 년생이죠? 아들이 2003년생이요. 2003년생이요. 3월생이요. 아빠는 몇 살이에요? 74년생이요. 아빠가 아들하고 아빠하고 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안 해요. 근데 본인은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르는데? 본인이 더 잘났는데? 내가 맞는 살아주는 것 것만 해도 너 감사한 줄 알아. 이게 이 여기 안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남편은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갈수 있나? 내 그러고 있어. 손아귀에 있지. 그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놀고 놀고 싶어요. 싶어요. 놀고 싶어. 너무 놀아. 미치겠어.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고 진짜 나이트라도 가야 돼. 바람 피고 싶은 게 아니라 놀고 어디라도 싶어요. 가서 놀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남편이 이 싶어요. 울타리를 딱 쳐놨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놀려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벗어나고 싶은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올해 지나고 내년 이별서 들어요. 본인이 지금까지는 놀고 싶어도 참는단 말이에요. 참는데 내는데 뭐나못 참아 이렇게 돼요. 니가 뭔데 날 막아 이렇게 돼요. 성질이 들어오죠 내년에는. 왜냐면 본인이 깨지는 운이 들었거든요 남편 자리하고. 그래서 이별수가 들어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 이왕이면 이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아들이 집을 나가야 돼요. 군대 네. 그러면 또 다행이에요. 그나마 아들이 그러면 집을 나가면서 액땜이 돼요. 아니면 또 이사. 본인이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요즘에 너무 이사하고 그래서 싶은데. 왜냐면 지금 본인은 지금 변덕이 죽을 듯해. 뭐라도 하나 바꾸고 싶어 죽겠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기 오래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변화하고 싶어 죽겠어. 이제 애도 다 컸고 군대 가는데 나할거 없어. 그렇다고 남 밑에서 뭐 일하면서요 굽신굽신할 사주도 아니에요. 놀고 먹어야 돼. 지금 정말 그냥 유흥도 즐기고 친구 만나고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에 못 해봤던 거. 나더 늙기 전에 나 아직 거울 보면 괜찮아. 이때 나가야 돼. 이게 지금 막 용암처럼 막부막 부풀어 올라와 막 끌어올라오는데 내년 되면 폭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을 하세요. 네, 저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회사 최근에 했죠. 나와가지고, 원래 프리랜서, 지금 이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왔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주로 만나서 이렇게 통역하고 이런 거. 본인은 프리랜서가 맞아요. 어디에 매여 있고 묶이는 거 싫어요. 내 멋대로 해야 돼. 시간 맞아. 조절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하는 보험은 안 맞아. 남들한테 보험 이거 파는 것처럼 못 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 괜찮으니까 그거 계속 하시고 내년 되면은 거기서 조금 변동이 들어요. 일에서 확장. 확장. 본인은 지금 일딱 요만큼만 하는 거 좋죠? 일을 더 하세요. 일을 더 해요. 더 많이 하시고 돈을 더 많이 버시고 차라리 본인 사고 싶은 걸 사세요. 차를 사든 명품 백을 사든 금 부츠 뭐 목걸이든 팔찌를 사든 그걸로 풀고 액땜을 해야지 이별이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괜히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어요. 벌써 이미 이렇게 좀 멀리 있어요. 남편하고 그냥 사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네가 필요할 때만 남편한테 아양 떨잖아. 우리 선녀님이 그러거든. 네가 꼭뭐 필요할 때면 어쩌고 저쩌고 오빠 뭐 했다가 원래 오빠 안 하지 않아요? 오빠라고도 했다가 뭐 그러니까 뭐 여보라고도 했다가 자기야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할 때는 오빠야. 그때는 애교 부리면서 오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남편이 또 넘어가죠. 남편은 그나마 별로 변동이 없고 항상 꾸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답고 단지 미안한 건 본인 성에 차게 돈을 못 벌어주는 거. 정말 내 마누라를 명품으로 치장 못 해주는 게 미안한 거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요. 재미는 없어. 재미가 없는 거랑 힘든 삶이랑 어느 게 좋겠어요? 재미없는 게 그쵸. 그러니까 낫죠. 감사하셔야 돼.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더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삶을 살고 부유하게 살면 좋겠지만 네. 내가 타고난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크게 고생 안 하고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안 주고 네. 무던한 사람, 재미는 없지만 성실하고 무던한 네. 사람, 나 욕 안 먹이는 사람 이러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재미가 없으면 여자분들이 네.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에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재미없어, 재미없어, 자꾸 재미를 찾고 싶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고 안 치고, 나 부끄럽게 안 만들고, 욕먹일지도 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욕 안 하고, 잘해주는데. 또 여기 또 호강에 받친 분 또 왔네. 근데 술로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같이 드세요? 아, 같이 먹어요. 그럼 되죠. 안 먹으니까 속 썩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술 먹고 속 썩이는 거 만약에 뭐 여자를 만나고 업소를 가고 사고를 치고 이러면 속 썩이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술을 단지 많이 먹으니까 속 썩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술을 안 먹으니까 저걸 왜 먹지? 근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쵸. 만약에 돼지고기 계속 먹는 걸 보면 저게 뭐가 맛있지? 이건 거거든요. 네. 같이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술을 먹으면 잘 먹을 사람이에요. 네. 자제하는 것 같아요. 노는 거를 억누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게 기운이 막 발동을 하니까. 집에서 놀면 되죠, 남편은. 남편한테 애교 부리고 남편이 그리고 뭔가 술 한잔 먹고 대화되다 보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아, 본인 양주 좋아하시구나. 맞아요. 내가 갈 때 양주 한 병 선물로 줄게요. 엥? 진짜. 저 양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나 무당이잖아요. 그게 나와요? 네. 어머머. 양주 하나 선물로 줄게. 왜 주냐면 내년에 이별수가 드니까 화합하시라고. 우리 옛날에 합한주, 화합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례를 치를 때도 같이 술을 나눠 먹잖아요. 그 의미로 이게 양밥이 되고 방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살면서 다 좋을 순 없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고 그렇지만은 누구나 살면서 또 고비가 와요. 고비가 있으니까 해운년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이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별수가 드니까 그 다섯 번의 이별수를 계속 겪으면서 견딘 건가요? 그러면 그쵸. 저희는? 와. 그나마 아들 보고 그래서 자식이 끈이 된다 하잖아요. 아들이 진짜 컸어요. 아들 때문에 버틴 거. 그리고 아들이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착해. 인물도 정말 너무 이쁘고 반듯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반듯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인데 얘가 어디서 나왔어? 남편의 좋은 점, 본인의 좋은 점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반듯하죠. 인물도 좋지, 성품도 좋지, 반듯하지. 좋은 것만 타고났으니 그 아들 보고 살았잖아요. 맞죠. 근데 남편은 바꿔치기 해도 되지만 자식은 못 바꾸잖아. 그래서 다들 엄마들, 남자들, 남편들 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비가 오면은 조금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보니까 아들이 오히려 빠져주잖아. 두 분이 엄청 더 화목해져요. 왜냐면 둘밖에 없거든. 네. 아들이 있을 땐 아들한테 의지를 했어요, 본인이. 네, 맞아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 그럼 본인이 어떻게 남편한테 의지해야죠. 그래서 남편하고 연애한다 생각하시고 진짜 내가 양주 로얄 샬롯트 드릴게. 좋은 거 줄게.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한꺼번에 다 먹으면 이게 꽐라되면 안 돼. 꼬장 부리면 안 돼. 근데 저 술 중에 양주를 진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적당히 마시면서 남편하고 화합하고 남편이 왜 술을 먹는지 술이 어떤 맛인지도 같이 느끼면서 공감을 해보세요. 신랑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술 먹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은 사실 나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남편하고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해보고 공감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두 분이 사이가 좋아져요. 오히려 신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프리랜서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맞아요.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프리랜서로 하는 게 맞고 사업을 하시려면 50 넘어서 하세요. 왜냐면 지금 하면 손해. 본인도 통이 커가지고 시시한 거 싫어서 좀 과하게 시작해요. 빚을 끌어 땡겨서라도 과하게 폼나게 시작하면 그거 갚느라고 고생하고 허무해져요. 그럼 본인은 저지르고 후회를 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잡아주거든요. 남편 알뜰하잖아요. 알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오히려 화합하시고 공감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즐거움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바람 들어. 본인 나가면 남자들이 가만 안 두겠어요. 다 찝쩍찝쩍 하겠어. 찝쩍. 그러면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겉으로는 아가씨 같지만 애 엄마야. 살림만 하던 사람이 나가서 예쁘다 예쁘다 남자들이 찝쩍대 막 기분 안 좋겠어요? 좋죠. 어, 예. 난 안 넘어갈 거야 즐길 거야 하고 예. 만나다 보면 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남편하고 화합하시고 이사도 내년에 계획을 해보세요. 이사도? 내년에 운이 남편 운이 변동 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사 변동 집을 사는 운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동만 옮기더라도 아. 아니면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돼 있는 집을 가든 내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짐을 또 다 빼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내년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예약하고 오시면 방향, 터 나하고 잘 맞는데 좋은 데 봐드릴 테니까요. 네네. 같은 일산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는. 근데 많이 벗어나진 않게 보여요. 아, 일산 안에서 이사를 할 본인은 좀 번화가가 좋아요. 좋아요. 네, 좀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네, 조금 북적북적하고 좀 반짝반짝 좀 번화가 쪽으로 보셔도 그래서 돼요. 제가 일도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이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즐기시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네. 또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네. 것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사주 자체에 수술이 한 번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수술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뭐, 간단한 맹장이라도. 뭐 용종 떼고 이런 거? 네. 네, 근데 뭐 맹장이라도 하면 칼자국이 나잖아요. 그거라도 네.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남편 사주에 칼자국이 한 번은 나요. 근데 요즘은 암이라 해도 치료를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명이 짧진 않은데 남편이 한 번은 아플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도 조금 적당히 먹는 것도 좋아. 근데 남편도 사실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이 술기심이 든 것 같다면서 한약을 치워왔더라고요. 되게 비싼 한약을. 왜냐면 이 조상 내력이 보면 술이야, 술. 술독을 안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잘 먹긴 잘 먹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빠하고 달라요. 달라. 성격도 네. 엄청 달라. 그렇진 않아요. 먹을 땐 먹지만 매일 먹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남편은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사실 조상 내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남편이 술을 좀 덜 먹게 하려면 조상님을 한번 풀어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대접하면서 제사상 거하게 차려드렸다 생각하고 술도 시시껏 대접해드리고 살면서 안 좋았던 거 아팠던 것도 풀어드리고 그러고 나면 남편이 술을 덜 먹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굿이라는 게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을 고치면 건강적으로도 좋아지고 더 좋죠. 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냥 제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그냥 이 집에는 아들이 어른인데 뭐 그래요. 아들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하잖아요. 아들이 제일 어른이라고. 애먹일 게 없어. 거꾸로야, 거꾸로.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올해 나쁜 거나 이건 없는데 지금 이 마음으로 가면은 내년에 운에서 딱 부딪혀서 깨질 운. 아니면은 주말 부부 돼요. 지금 주말 부부 시작됐어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그나마 액땜이에요. 그게 액땜. 그게 아니면은요 이별 수가 들어요 내년에. 근데 또 주말에 그러면은 오잖아요 남편이. 예, 예, 예. 그럼 본인은 또 나가고 싶어. 데꼬라도 나가요. 집에 있는 거 싫어해서. 그러면 또 남편 이제 주말 부부 익숙해지면 남편 집에 있으라고 본인 놀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 들어요. 그럼 바람도. 바람 방지용으로 술을 드리는 거예요. 장군님 술 받고 절대 남편하고 합의 잘 하시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네. 또 좋은 날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니었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아유, 본인 마음 자중만 잘하시면 돼요. 네네. 사업은 50 넘어서. 네네. 사업은 빨리 시작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투자 안 하고 버는 게 오히려 남는 거예요. 네, 저는 뭐 투자만 하면 다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50 넘어서 그때도 물어보고 하세요. 상담해보고 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여기 빼시고요. 네.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진짜 줘요. 아니요. 준다고 한 건 줘야 돼. 이게 방침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별 수가 있으니까. 준다고 한 건 줘야지. 점사 보다가 양주 준다. 양주 좋아하시죠? 이랬는데 양주 준다 했어. 양주를 왜 주냐고! 짠!